잠안 해. 80817. 우리 영대에 계신 어머님들도 대통령 죄가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몰라, 하여튼 알았어. 어. 그거 대충하고 내놓으면 될 건데, 그거 생치랄래, 새끼. 나 밑가시르마 말다 없이. 밑가시르마 말 안 걸라. 생각을 덜 해주면 됐지. 뭐, 그래. 다른 사람들도 더, 그 사람 더 많이 겁먹는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하고 겁먹는 사람 억수로 많거든. 안 맞다. 예. 그런데 조금 살려시고, 그만 좀 재 있다고 좀 살려시면 됐지, 은퇴 내줘도. 아이고, 맞습니다. 늙은이 생 날리지, 아이고, 30년 동안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버리고, 저거가 하려고, 저거를 잡으려고요, 30년 대결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대통령님을, 박근혜 대통령님을 내줄 일이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국민으로서,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최선을 다해보니까 최선을 하지만은 그것들은 책 날린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대답도 이러세요. 그렇다고 해요. 우리 그렇다고 찍어줬잖아. 찍어줬으면 그 적당하게 해가고만 대충 제가 있다면 좀 적당하게 해가 내렸는데. 제가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줄라고. 그러니까 안 내줄라고 하대. 자꾸 돈을 그 얼마나 하고 얼마 그만 못다 어쨌다 자꾸 그래가지고 더 살리고 더 주고 하고 그랬는데 꼴복시라 나. 그래도 뭐합니까? 그래서 이라는 국민이라는 그만 살리면 내 생각에는 뭐 욕을 해도 할 수 없고 묵화가도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고마워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맞아. 고마워 그래, 그 우는 사람 대통령 안 하고, 뭐, 안 먹는 사람이나 다 그렇지만, 뭐, 봐라, 저 뭐라, 노무예가 뭐고, 그런 거는 다 노무예한테 안 죽나, 그런 인생 난리지. 짱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 진심에서 오늘 나눠 말씀을 하고. 우리 맞네, 맞구나. 부자라고 발자라고. 그러면은 저거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게 좀
문제를 뒤집어 쓰다가 하고 있는 거를 막아서 그래서 그래서 조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 성함 하나 불러주세요. 성함. 예. 그런데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죠. 막아야 돼. 네, 지금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